안녕하세요. 닥터 스파크 칼럼 아웃도어 라이프 게시판의 신명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딸 예은 유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캠핑을 시작한 지 3년 차인 초보 캠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가고 싶지만 여건상 자주는 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춘 장소를 택하게 되는데요. 해먹을 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인라인 등을 즐길 수 있는 곳 또는 산속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캠핑장 등을 미리 검색해 보고 가는 편인데요. 요즘처럼 찌는 듯한 여름에 캠핑을 즐기려면 무엇보다 시원한 나무 그늘과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이 필수이기에 검색을 통해 나무 그늘과 함께 엄청난 크기의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는 이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물놀이에 푹 빠져서 2박 3일을 보낸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즐거웠던 캠핑으로 기억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캠핑을 다니다 보면 생겨나는 고민 중 하나, 바로 음식 준비인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메인 메뉴 한 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음식은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화로대를 많이들 피우는 가을 겨울에는 직화구이용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화로대를 생략하기에 메인 메뉴 아이템 선정이 특히 고민이 됩니다. 이번에는 적당히 썰어놓은 닭살과 야채, 불린 당면,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간장 양념을 넣고 볶아만 주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안동찜닭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둘째 날 저녁에 맛있게 해치웠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어마어마한 요리를 준비해 오시기도 하던데요. 다른 분들은 주로 캠핑용 요리에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시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름 캠핑의 주 포인트 중 하나는 부피가 큰 거실형 텐트 대신 작은 돔 텐트를 가지고 가거나 또 두꺼운 동계형 침낭을 걷어버리고 얇은 하계형 침낭을 챙겨 부피를 줄이는 등 짐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설치하고 철수할 때 땀을 덜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주말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 가까운 캠핑장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캠핑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초보 캠퍼 신명근이었습니다.